여러분의 집 나간 입맛 제가 찾아드릴 겁니다. 제가 정말 뜨거운 불볕더위에 쓰러져 있다가 첫 번째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. 네, 맞아요. 콩국수 벌써부터 쓰여 있네요. 맛 있음이라고요. 아, 지금 군침이 계속 돌아. 제가 콩국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야, 색이 좀 남다릅니다. 이 색깔 좀 보세요. 와, 이거 보세요. 검은 콩, 서리태, 그것도 제주산. 100% 제주산으로만. 제주산 검은 콩 서리태가 굉장히 비싸요. 여러분들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할머니들 이렇게 파는데도, 할머니가 파는데도 굉장히 비싸거든요. 껍질채 이렇게 올 100% 매일 이렇게 갈아, 간다는 거. 보관도 안 해서 매일 갈아. 탕수육의 부먹 찍먹 말고도 일생일대의 난제가 있습니다. 우선 먹기 전에 우리가 이 설탕파와 소금파가 또 있잖아요. 여기는 지금 일단 소금간으로만 일단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고 나중에 설탕을 좀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소금 솔솔에 팡! 터지는 고소함!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건 면이 중요하지 않지. 아, 요즘에 새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검은 콩을 먹고 검은 머리가 쑥쑥 나올 것 같은 느낌? 하지만 역시 콩국수에는 이거죠. 설탕. 제 취향 눈치 채셨나요? 우리가 팽이치기 할 때 이렇게 채찍으로 쫙쫙쫙 감싸듯이 면을 쫙 들이마시는데 내 혓바닥을 이 콩국수 면이 쫙쫙 감싸줘. 굉장히 찰지고 그냥 쫙쫙 감깁니다. 그냥 김치가 맛있어야 진정한 맛집이라고 할 수 있죠.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설탕입니다. 아, 금세 면이 없어졌네요. 이 국물이 보약이니까 국물을 딱 마시도록 할게요. 와, 진짜 진하다.